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SD 시리즈 3편 연속으로 ACDC의 백인블랙 같이 연주를 하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봤는데, 역시 각각의 매력이 있는 건 확실하나 돈값은 또 돈값대로 하고 험버커는 또 험버커의 기능을 하더라. 맞습니다. 이게 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시간에 SG 스페셜에서 그 까끌까끌한 P90의 매력으로 SG의 험버커가 아닌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삼 그 특징을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시연이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 SG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구관이 명관이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험버커 사운드는 험버커에서 나온다. 이런 걸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시간에 SG SR 네,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격이 3배라고 3배가 좋겠어 이랬는데, 한 진짜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이 좋죠. 네. 진짜 좀 충격적인 퀄리티를 보여줘서 역시 이게 그 돈값이라는 게 뭐 지금 악기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돈값이 맞습니다. 있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니터를 할 건데 저희가 이 반주랑 같이 모니터를 할 때에는 솔로를 들려드리고, 이따가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 솔로를 빼고 리프만 들려드릴게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 집중해서 들어야 파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냥 솔로까지 다 들을게요. SG 스페셜부터 갑니다. 이것도 시원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들었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느껴졌는데 비교해서는 또 다르죠. 네. 자, 이번에는 스탠다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블라인드 테스트 솔로를 빼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리이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솔로를 뺀 리퍼를 무작위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하신 다음에 정답이 나올 때 채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자, 블라인드 테스트 어떻게 여러분들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리프의 무게감이라든가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꽤 듣기가 쉬울 만큼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 리슈의 어떤 그 양질의 개인 톤에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P90에 생각보다 잘 나오는 또 개인 양에 또 좀 놀라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G는 SG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디테일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특징이 될 만한 사운드들을 바로 비교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리프에서는 쌍엄 톤을 좀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페셜과 스탠다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탠다드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외로 그 P90이 개인량이 많이 잘 뽑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그 꽁냥 꽁냥 하면서 그 억억 이 소리가 되게 잘 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SG 스탠다드와 리슈인데 스탠다드에서 리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아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 아니 파형이 지금 실제로도 비슷한데. 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 지금 개인값도 저희가 똑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솔로만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죠. 솔로 앞부분 똑같이 리프 친 때만 비교해 볼게요. 네. 자, 솔로는 스페셜에서부터 네. 스탠다드로. 진짜 비슷하다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P90이 생각보다 개인향이 아주 잘 뽑힌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버커의 질감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위에 스탠다드에서부터 출발해서 리이슈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다르네요. 훨씬 더 네. 이게 또 저는 치는 입장이에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또 듣는 거랑 칠 때 느낌이 달라요. 아무리 눈을 감고 치더라도 내가 칠 때 기타 표현되는 거를 순간적으로 확확 느끼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제 기타 리뷰할 때 맨날 이런 말씀 드리죠. 뭐 700만 원짜리 뭐 800만 원짜리 뭐 이런 기타와 뭐 300만 원짜리 기타 정말로 500만 원어치 예를 들면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그 디테일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은 좀 대놓고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네, 좀 많이 나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리슈가 리슈의 개인의 그 고급스러움이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딱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배음이랑 이런 그 소스의 성실함 자체가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G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런 좀 클래식한 하드락 슬로우락을 하는 데 있어서는 SG가 아주 발군의 기타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깁슨에서 반드시 깁슨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기타를 딱 한 대만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 SG보다는, 고민이 되죠. 네, 고민이 뭐 되죠. 레스퍼를 선택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ES335 선택하실 분들도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깁슨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운드의 하나가 SG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개인 사운드 SG의 오늘 여러 가지 버전들의 사운드 비교 시연 잘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사장님의 출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저희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재미있는 비교 시연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G 비교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슈퍼게인은 사랑이었다. 또 마무리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